이번 영상에는 오버로드 극장판 로블 성왕국편과 오버로드 세계관에 대한 스포일러가 담겨져 있으니 시청에 주의해 주시기 바라며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신의 부탁을 들어주면 스스로가 성왕국에 행차하여 얄다바우트를 쓰러뜨리겠다 말하는 아인즈. 아인즈는 얄다바우트를 쓰러뜨리는 대신 그가 지닌 메이드 악마들을 자신이 가지겠다 말하는데요. 얄다바우트가 메이드 악마들을 지배하고 있는 마법 수식을 자신의 것으로 하여 마법과 메이드 악마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계획이었죠. 이는 성왕국 측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남고도 남는 장사였으며 레메디오스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조건이라며 반색하였지만 부관인 구스타보는 사색이 되어 일국의 왕인 마도왕 폐하께서 직접 오는 것이 과연 맞는 일인지, 또한 마도왕의 몸에 상처라도 생기는 날엔 성왕국과 마도국의 관계가 틀어지는 것은 아닌지 거대한 불안감에 휩싸였지만 아인즈의 문제없다라는 한마디에 이들의 미락은 성사되었습니다. 마도왕이 물러간 이후 구스타보는 폭풍과 같이 불만을 토로했는데요. 일국의 왕을 얄다바우트와 싸우게 만든다는 것은 설령 마도왕 본인이 승낙했다 하더라도 바하루스 제국이 마도국의 속국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에선 국제적인 문제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구스타보의 걱정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레메디오스는 언데드가 어떻게 되든 딱히 문제는 없잖아? 라는 식으로 여기고 있었으며 오히려 악마인 얄다바우트와 언데드인 마도왕이 서로 싸우다가 둘이 함께 공멸하는 것이 베스트라고 말하여 구스타보를 포함한 장래의 성기사들의 소름이 돋게 만들었습니다. 레메디오스의 이 발언이 얼마나 멍청한 말이냐 하면 과거 제국의 지르크니프 황제가 아인즈의 힘을 알아보기 위해 초이마법의 발동을 유도했다가 주변 국가들로부터 대량 학살을 부추겼다는 질타를 받았던 걸 생각하면 일국의 왕을 전장으로 소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성왕국이 주변국으로부터 어떤 대우를 받게 될지는 말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구스타보 또한 그런 점을 걱정하여 만일 마도왕이 죽었을 경우 그가 지배하던 언데드들이 폭주하는 날엔 어쩌겠냐고 따졌지만 레메디오스는 이에 리 에스티제 왕국과 바하루스 제국 그리고 슬레임법국이 첫 번째 방패가 되어줄 거라면서 그 시간 동안 자신들은 국력을 회복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악을 벌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성기사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방식을 떠올리는 레메디오스의 앞에 네이아를 포함한 성기사들은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으며 구스타보는 마도왕이 얄다바우트를 토벌하고 메이드 악마를 손에 넣으면 자국으로 돌아가 버린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아인들마저 완전히 없애려면 얄다바우트전을 최대한 뒤로 밀어둬야 한다고 말합니다. 계획의 대략적인 틀이 완성되자 레메디오스는 네이아 바라아에게 마도왕의 수행원이 될 것을 명하는데요. 본래라면 나름의 신분이 있는 최소 귀족의 잔 정도는 되는 자가 왕의 시녀 노릇을 했어야 마땅했지만 현재 성왕국의 그러한 여성들은 대부분이 남쪽으로 피난하였고 해방군의 여성들에게 강제하자니 성왕국 내의 신전 세력이 가만히 있지 않을 듯 했습니다. 이 세계의 신권은 왕권과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 지르크니프 황제조차 자국 내의 신전 세력을 견제하고 있었고 슬레임법국을 제외한 타 국가에서는 성왕국의 4대 신종교와 법국의 6대 신종교를 인정하여 정치적으로 간섭하지 않고 있었죠. 때문에 레메디오스는 자신의 권력이 닿는 성기사단 안에서 종자의 신분이자 여성인 네이아를 고른 것이며 레메디오스 자신도 여성임이 분명했지만 전력적으로 최전방에서 싸울 인재임과 동시에 애초에 자신을 후보에 올릴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졸지의 마도왕의 수행원이 된 네이아는 절망과 동시에 뭔지 모를 고향감을 느끼는데요. 마도왕은 항상 왕에 어울리는 위엄 있는 태도를 보였으며 때로는 사람다운 행동을 보일 때가 있다는 것이었는데 그러한 마도왕을 관찰하게 된 네이아는 어느새 그가 언데드라는 사실도 잊은 채 종자에 불과한 자신에게도 다정하게 대해주는 왕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반면 아인즈는 네이아가 성기사를 지망하는 이유에 흥미를 가졌는데요. 네이아는 성기사였던 어머니를 동경하였지만 정작 본인에게는 기사는커녕 검의 소질이 없었고 반대로 아버지를 닮아 레인저로서의 재능이 있어 이는 아인즈에게 있어 원거리 무기를 다루는 성기사 후보생이라는 레어한 타이틀로 보였습니다. 특이한 조합은 레어 직업으로 가는 길이라는 알 수 없는 대화를 하면서 아인즈는 그녀의 재능을 살리기 위해서는 자신과 있는 것보다 밖에 배치하는 게 좋을 거라 말하는데요. 이에 네이아는 압도적인 강함을 지닌 존재가 자신의 재능을 인정해주며 같은 지평선에서 대화를 하려는 모습에 이번 일이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맹세합니다. 아인즈는 자신을 보필하는 것에 무언가 보상을 줘야 할 것 같다면서 소매에서 룸문자가 새겨진 활을 꺼내들었습니다. 네이아가 보기에 그것은 앞에 초자가 붙일 정도의 인류로 아인즈는 그것을 얼티밋 슈팅스타 슈퍼라고 불렀습니다. 엄청난
물건을 앞에 두고 넋이 나가버린 네이아를 보곤 혹시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레이트 보우 스페셜도 있다면서 아인즈는 다른 무기를 꺼내려고 했지만 네이아는 황급히 슈팅스타를 감사한 마음으로 빌려받았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화제를 돌리기 위해 마도국에서 봤던 아인즈의 거대 석상을 얘기하는데요. 아인즈는 이를 왕의 위대함은 물질로 알리는 것이 아니다라며 다시 한번 네이아에게 진정한 왕의 자세를 보여줍니다. 성왕국의 해방군 거점에 도착한 일행은 쉴 틈도 없이 곧바로 회의에 들어갔는데요. 거점이라고 해봐야 과거 몬스터가 서식하던 동굴을 사람에게 맞춰 구역을 나눈 것으로 189명의 성기사를 포함하여 총원 347명이 머물고 있어 상당히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피곤해 찌들은 인간들에 비해 언데드인 아인즈는 피로를 느낄 수가 없었고 아인즈와 함께 마차에 안에 있었던 네이아 또한 비교적 피로감을 덜 느꼈는데요. 아인즈는 네이아와 함께 회의에 참석하기로 하였고 이따금 언데드인 아인즈를 보며 놀라고 네이아의 얼티밋 슈팅스타 슈퍼를 보곤 또 한 번 놀라는 이들도 있었지만 네이아는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며 회의장에 들어섰습니다. 아인즈는 거점까지 오면서 관찰했던 말을 네이아를 통해서 설명하게 되었는데 해방군은 지금까지 거점으로 오면서 생기는 발자국을 지우지 않았으며 이는 곧 추적의 달인인 아인들에게 거점을 들킬 가능성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에 레메디오스는 해결책을 마도왕에게 요구하였지만 해방군의 실질적인 지휘관은 레메디오스라는 이유로 최대한 빨리 거점을 옮겨야 한다는 정도만 알려준 뒤 종자 네이아에게 회의 내용을 듣고 오라 명합니다. 마도왕이 퇴실한 이후 신관들은 곧바로 태도를 바꿨는데요. 자신들의 실수를 지적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해준 것을 이용 가치가 있다라고 예측한 모습에 네이아는 적잖이 실망하였습니다. 이어서 신관은 네이아가 가진 슈팅스타를 보곤 좋지 못한 마법이 있는지 조사해보겠다고 말하였지만 네이아는 신관에게 다른 속내가 있음을 느끼곤 마도왕 폐하에게 받은 물건이니 넘겨줄 수 없다 거절합니다. 회의는 대체로 피신할 장소와 식량 그리고 남부 측의 도움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해방군이 리 에스티제 왕국에 체류할 당시 식량을 구매해 올 수도 있었지만 생각보다 왕국의 식량값은 만만치 않은 가격이었고 이는 알베도가 뒤에서 귀족들과 공작을 벌인 결과였으며 왕국에 비해 비교적 식량이 저렴한 마도국에서 구매할 수도 있었지만 당시의 해방군에게는 생각이 거기까지 닿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또한 성왕국의 북부와 남부는 사이가 좋지 않아 남부 측 귀족들의 도움을 바라기에도 소원했는데 이는 성왕 여인 칼카 베사레스가 성왕으로 즉위함에 있어 남부 측의 반발이 거센 점이 작용하였습니다. 결과 해방군은 왕국 내의 포로 수용소를 차례차례 급습하기로 결정했으며 성왕국의 모든 국민들은 징병제에 따라 성인이 되면 남녀의 구분 없이 훈련을 받았으므로 포로들을 구출한다는 것은 병력이 증가한다는 의미였습니다. 또한 포로 수용소를 장악하면 그곳에 있는 식량들도 손에 들어온다는 게 레메디오스의 주장이었는데요. 하지만 이 작전은 과거 마도국에 머물렀을 당시 구스타보가 미리 제시한 작전을 그대로 따라한 것에 불과했음에도 레메디오스는 주변인들의 호응에 만족해하고 있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앞으로 개봉하게 될 오버로드 극장판 로블 성왕국편 챕터 3를 찍먹해 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레메디오스의 트롤 짓이 빛을 보게 되는 장면이 시작되는데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추천과 댓글 그리고 구독까지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